안녕하세요 여러분들, 이병아소에서 최고의 부자 잉여맨입니다. 제가 유튜브로 조회수가 잘 나와서 돈을 많이 벌었다. 애들아, 딸! 아, 네 아빠. 가지고 싶은 거 있니? 아빠가 유튜브로 돈을 많이 벌었거든. 아, 그럼 저 제일 큰 선물 상자 갖고 싶어요. 그래, 알았어. 리아야! 리아야, 너도 유튜브로 돈을 많이 벌어서 좀 달라졌네? 봄바람이 날리면 안 날리는 벚꽃잎이 너 부자라고 염색도 하고. 오케이, 오늘 부자 가족 컨셉 간다. 오늘 눈에 보이는 건 다 살 거예요. 일단 집이 좀 작다 얘들아, 그치? 자, 제일 비싼 집이 아파트 얼마야? 8,000달러밖에 안 해? 그래, 아빠가 사줄게 8,000달러. 자! 자, 아빠 아파트 샀다. 자, 1층, 2층, 3층, 4층, 5층, 6층, 6층 다 우리 집이야. 아빠, 여긴 누가 살아요? 여기는 주차장이야. 아, 집인줄. 따라와 얘들아, 오늘 아빠랑 VIP 데이트하자. 오늘 우와. 사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말해. 아빠가 다 사줄게. 자, 여기 보자. 여기 거지들이 있을까? 보자. 아이고, 여기 불쌍해 보이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. 좀 도와주자, 얘들아. 아빠는 부자니까. 날타? 그래, 날타 하나 사주자. 이거 싸잖아. 이거 한 두 개 정도만 사서 줘야겠다. 와, 나는 물약 준대. 대박이다. 자, 누가, 자, 여기다 채팅 치자. 날타 가지실 분? 저요 이러는구만. 그래. 이 친구 딱 봐도 구름 거지처럼 보이는구만. 가져. 아빠가 이 정도야 부자야. 보이지? 우와. 자, 여러분들도 댓글에 아이디 써주시면 날타 드리겠습니다. 리아야 마구마구 뿌려드릴게요. 아빠가 부자가 되더니 평범한 사람도 거지처럼 보이나 봐. 아니, 내가 봤을 땐 조이수의 미친 거야. 유튜버야? 자, 얘들아 가자! 네 아빠. 자, 얘들아 가자. 오늘 아이고, 걸어갔더니 다리가 아프네, 그치 얘들아? 네. 다리가 아프네 이거. 자, 어디보자, 제일 비싼 자동차가 뭐니? 전설의 슈퍼카? 그래, 이거 하나 사지 뭐. 아빠가 또 성공했잖니. 샀다. 이벤트리에 들어있어요, 차량. 자, 얘들아 타! 아빠, 나는요! 우와, 엄청나게 빠르잖아. 자, 리아야, 이것도 있단다. 우와. 그리고 이것도 있고. 우와. 날 두고 갔어. 아, 미호야, 걱정하지 마. 자, 따라와 얘들아. 네. 자, 여기는 바로 말이야, 부자만 들어올 수 있는 VIP 룸이라는 거야. 너네들도 아빠가 부자가 됐으니까 들어가자. 들어와. 자, 아이고, 여기가 바로 VIP 룸인가? 돈이 마구마구 뿌려져 있네. 우와. 자, 여기는 입양하세요 시청자들은, 그 유저분들은 못 들어와. 부자들만 들어올 수 있다고. 물도 먹어야 돼. 여기 공짜 음식 있어요. 얘들아, 마음껏 먹어. 이게 돈을 뿌리는 나무도 있고. 어때? 우와. VIP 룸은. 자, 그리고 VIP 회원들은 VIP 리무진을 끌 수 있대. 자, 얘들아, 어쨌든 VIP 온 김에 춤이나 한번 추자. 쪽쪽쪽쪽쪽쪽쪽. 또 댄스하면 이 몸이지. 보여줘, 리아야. 아들 보여줘. 딸도 보여줘. 오, 잘 추는데. 자, 얘들아 이제 가자, 집에 가자. VIP 룸에서 신나게 놀았으니까. 자, 얘들아 이제 리무진 타고 집에 가볼까? 우와. 어때, 부자가 된 소감은? 오늘
우리가 부자가 됐지 않니? 부자가 됐으니까 오늘 새로 산 집이나 구경이나 하자구나. 아~ 아파트가 좋아요. 아파트가 6층이잖아. 다 우리 집이야 근데. 자 보이지? 우리 다 우리 집이야. 자 내려 얘들아. 아이고 아이고 넓네 넓어. 이야 진짜 넓다. 야 이게 성공이란 건가? 아빠 지하도 있어요. 지하도 있어? 지하에 수영장 있어요. 지하에 수영장도 있고. 와 진짜 넓네. 야 어때 얘들아 아빠가 부자가 되니까 좋니? 너무 좋아요. 좋지 좋지. 자 우리 옥상도 올라가 보자. 한참 올라가야겠다. 여기가 지하 1층, 여기가 1층, 그리고 여기가 2층인데 아 여기는 이렇게 방으로 쓸 수 있구나. 또 안쪽에 방이 있어. 애들 방도 있고. 또 여기 또 있어? 여기 화장실로 쓰는 건가 봐. 오. 어때 미호야 여기가 여기 다 써. 1층은 미호가 쓰면 되겠다 우리 딸이. 응? 아싸 1층은 다 내 거. 그래 그래. 자 2층 보자. 2층도 보자. 2층 볼까 하나. 오 2층에 또 거실이 있네. 그치 방이 이렇게 넓다니. 어 공룡방도 있고. 어이 욕조도 있네. 2층도 역시 우리 이쁜 딸이 쓰자. 와 아빠 최고. 그래 그래 우리 이쁜 딸이 쓰고. 자 3층 올라가 볼까. 어이 팬더방이 있네. 아 귀엽다 여기 소녀방. 이건 내 방이겠지. 소녀방이 딱인게 어 TV도 있고. 어? 너무 기본... 귀여워. 그리고 나가면은 아이고 베란다가 있네. 와 여기 앉아서 경치도 볼 수 있고. 이렇게 이쁜 방은 역시 우리 미호가 쓸 방이네. 우리 딸 방. 와! 자, 우리 이거 여기 계집도 있네. 자, 자 여기 빨간색 이 방 여기 깨끗한 계집 보이지? 여기가 니아 방. 이 집만 써야 된다. 자, 리아야 농담이시겠지. 아 농담이야. 올라가면은 리아 방도 줄게. 올라가자. 그렇죠. 어. 자 여기가 바로 우리 집의 3층인데 여기 들어가보니 여기는 황토방이 있어. 식빵이 엄청 많아. 식빵 오비 같은 건가 봐. 뭐 이거 점프도 할 수 있고 안에 들어가면 화장실도 있겠지. 약간 창고방 같은 느낌이구나. 와 이런 느낌은 역시 3층은 아빠가 써야겠다. 아빠 방 베란다도 좋고. 리아야 아빠가 좋은 거 주려고 하는 거야. 옥상이 더 좋은 거야 원래. 펜트하우스 몰라? 와 그치. 아, 자 이제 4층으로 올라가 볼까? 이거 4층인데 이야 이게 제일 옥상인가 봐 얘들아. 아, 그런가 봐요. 아, 와 좋다. 좋다 역시. 와 오, 이 안에도 있고. 오, 무지개방도 있어. 이거 화장실인가 봐 이거. 아빠 심지어 여기는 방 하나가 더 있어요. 어 방 하나 더 있어. 야 여기서 아, 야 있어요. 여기서 응아하면은 무지개똥 쌀 거야 리아야. 엄청 좋지. 우와. 자, 와. 이쪽 봐봐요. 여기 또 있어요, 방. 와, TV 진짜 좋은 거 있네. 그리고 오, 오, 누가 봐도 이거. 와, 이거 침대도 있고. 완전 좋아. 와, 변기통이 거꾸로 돼 있어. 야, 똥 힙슬레이 똥이다. 어, 그치. 힙슬레이 똥 싸겠다. 그치. 워터파크 똥 싸고. 이거 나가볼까? 이거 나가볼까? 나가서 자. 아, 여기는 그럼 누구 봐? 야, 와, 옥상이네 여기는. 와. 자 여기가 제일 높은 층인데 역시 이 방은 우리 이쁜 미호가 쓰자. 아! 어? 왜? 그럼 리아는요? 아 리아는 리아 방이 있지. 일로 와봐 리아야. 내가 리아 방을 준비 안 했을까 봐. 이 집에는 비밀 공간이 있어. 아빠가 그거를 너한테 그 방을 너한테 선물하려고 그러는 거지. 내려봐. 오. 자 거기에 비밀 공간이 있을 거야. 그치? 네. 자 이렇게 넘어오면은 아빠 나는요. 아 나한테 순간이동해. 여기 리아 방이니까 아. 좀 오기 힘들 거야. 네. 자 이제 날아봐. 네. 리아야 여기가 다 네 방이야. 오. 이게 위에 옥상도 있어. 올라와 봐. 어? 리아야 여기가 다 네 방이야. 네 방. 와 리아 방은 넓어서 좋겠다. 그치? 우와, 내 방은 달이 한눈에 보여. 그래 겨울 때문에 좀 많이 춥겠지만 네 방이야. 다 써 리아야.
좋은 거 같으면서도 기분이 나쁜 이 기분은 묘해. 아니 무슨 소리야? 어? 네가 훨씬 큰 방을 가졌는데. 그럼 나랑 방 바꿀래? 바꿀 거야? 진짜? 아니야. 여기 쓸래. 좋아요. 그래. 아이고, 그러니까 부자가 되니까 기분이 참 좋네요. 다음에 자 여러분들도 댓글에 아이디 써주시면 제가 그냥 날타 그냥 물약 드릴게요. 왜냐하면 나는 부자기 때문이지. 후후후. 자 그러면 다음에 더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올게요. 안녕.